이번에 옥스퍼드가 자신 있게 놓은 버즈하고 비하이브 송을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질게요. 그래도 옥스퍼드 코리아에서 아직 공개 책 오늘 하잖아요, 처음. 버즈는 막 한국 외에 한국이 영화 개봉일에 한국 최초 개봉 이런 거 하잖아요. 이게 딱 그겁니다. 그래서 버즈라는 신간 저거 둘다 초등이고요. 제가 보니까 유치 초등이 아니고 두 개인데 둘다 초등이에요. 그래서 둘다 스타터 있고 있는데 한번 노래 하나 들어보실게요. 런치송부터 갑니다. 비디오도 다 있더라고요. 버즈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봤어요. 노래를 여러 곡 들으면서 그랬더니 예전에 렛츠고 버전에서는 아까처럼 송 중에 가사를 몇개 맞는 것도 있고요. 많이 넣은 것들도 있지만 나머지 단어들을 교체해서 부를 수 있게 해놨다면 버즈는 완전히 컨버세이션 송처럼 만들어서 들어보시면. 그래서 간혹 어머님들이 유튜브 채널 좀 소개해 주세요, 선생님. 뭐 슈퍼 심플 송 같은 뭐 그런 노래 배우기 좋은 게 없나요? 하면 거기는 사실 단문 패턴식이라면 얘는 어머님 뭐하러 유튜브 들어가서 채널 헤매고 다니세요? 만약에 저희가 이걸 지금 현재 수업 안 하지만 동생을 뭘 들려주고 싶다면 언니 듣는 테이프 틀어주세요. MP3 틀어주세요. 노출이 엄청 되고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they can speak. 말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버즈가 정말 좋은 건 약간 컨버세이션 송 같아요. 배우다 보면 what about you? I like what do you think?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장점이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Beehive. 재밌는 게 고민을 했어요. 노래를 듣고
요새는 편곡도 많고 악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음악을 전달을 했네? 라고 생각하고는 아 맞아 그냥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딕션을 정확하게 주고 발음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인토네이션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복잡한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것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비하이브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머즈 스타일하고 조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얘도 중간에 컨버세이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비디오가 들어가면서 전부 비디오 영상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. 들어가면서 가사를 예전에 4개, 5개 단어만 하던 걸 전체 다 연습할 수 있게 여기다 집어넣었다라는 게 특징이라서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패세지, 리딩, 컨텐츠 다를 노래로만 다 가다가 나중에 책은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만큼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하시면서 이제 대략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파워 오브 뮤직에 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? 네, 그래서 즐겁게 하시고요. 가끔 이렇게 또 좋은 소재들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바로 쉐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오는 날 여기까지 막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